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술값을 바가지 씌워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10명이 검거됐습니다. 이들은 술에 취해 홀로 다니는 사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무려 3천여만 원을 강취했습니다.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. 한 중년 남성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에게 도움을 받아 모텔로 들어옵니다. 이 두 남성은 모텔 방 안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나섭니다. 이 중년 남성은 술집에 나선 후에도 술값으로 돈이 인출됐고 총 500여만 원이 술값으로 지불됐습니다.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때는 저기 뭐 이게 완전히 제가 저기 탈진 상태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요. 뭐 그냥 이게 저기 말 멍 한 데다가 저기 그 500 얼마 되니까 깜짝 놀라고 그냥 깜깜했죠.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주에서 이걸 빨리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. 유흥주점 업주를 비롯해 10명은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한 후 바가지 술값을 씌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유흥주점 업주 2명과 부장 1명이 구속됐습니다. 이들은 홀로 다니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술값 할인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대신 찾아준다며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유자재로 돈을 강취했습니다.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들이 챙긴 돈은 3,300여만 원. 총 10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취객 상대로 호객 행위를 일삼았습니다. 부당 이득을 취한 뒤 그날 매출액을 나눠 수당을 챙겼습니다. 바가지 술값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에는 돈을 일정 부분 되돌려주며 입막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 신고를 안 한 분은 그 업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나는 바가지를 썼다.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항의를 하면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무마를 했습니다. 그런 손님들은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서로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한 경우고 그렇습니다. 경찰은 유흥주점의 호객 행위에 쉽게 끌려가지 말고 자기 개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.